경기도가 올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인재 6천 명 양성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예산 대비 3배 많은 110억을 투입해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는 지난해보다 300명 증가한 1,300명, 바이오는 1,500명, 모빌리티 200명, 인공지능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한 700명, 디지털 전환 분야는 700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창업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